비트에 대해서 나는 하이그린을 접하고 거의 작물에 시험 삼아서 비교적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 비트에도 썼을 때 도장이 안 된다. 도장이 안 되면 줄기가 굵어진다. 그 다음에 뿌리의 분포도가 넓어진다. 그러면서 변형이 덜 온다. 그리고 하이그린이 안고 있는 그 특성들이 어떤 그 맛을 유도하는 데 일조하지 않느냐.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비트즙을 금년에 내가 생산해서 쌌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비트가 맛있다. 내가 추측하는 거는 하이그린을 비롯한 어떤 후기에 비벼관리에서 당도 1, 2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하이그린을 썼을 때와 안 쓸 때는 도장성, 도장 안 되는 반면에 그 줄기의 근경 굵기라든지 근형 변화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것은 꼭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아마 여기서 이거는 터널에서 자란 건데 잎을 끝에서 끝을 잡았는데 일반 터널이나 일반 농가에 갔을 때 하이그린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 근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. 그렇게 분명히 내가 막 자신할 정도로 지금 말한 대로 도장을 줄여준다. 그 다음에 이 굵기, 이 근경 이것들이 안전형으로 간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하고 싶습니다. 분명히 열근 덜 됩니다. 나는 무도 시험을 했고 무에도 나타나는 것이 똑 동일하게 근장이 짧아, 엽장이 짧아진다, 굵어진다, 엽수 많아진다. 그 공통적인 그 작물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부담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근이 분명히 덜 됩니다. 열근이 되는 거는 그 속구성 비료가 가 있다가 토양의 수분과 그 무가 안고 있는 형질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 때 갈라지는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이그린을 무조건 어디든지 좀 써봐라 권하고 싶습니다.